천연 자원이 풍부한 열대의 나라 인도네시아. 인구의 2억 5천만 명,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에 한국 음식 붐이 일고 있다. 한국 식품 열풍은 한인 유통기업 무궁화 유통의 김우재 회장으로부터 시작됐다. 한국의 맛을 선보인 지 30여 년, 인도네시아인들의 입맛이 바뀌고 있다. 현재 무궁화 유통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유통되는 한국 음식은 약 1200여 종. 인도네시아 2억 5천만 국민 중에서 그 중산층 이상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낸 김우재 회장. 30대만 무일푼 가장이었던 그는 현재 직원 400여 명을 둔 인도네시아 중견기업 CEO다. 세랑 보스, tapi dia cukup kebapaan ya. 늘 사람이 제일임을 강조하고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라는 김우재 회장. 그는 약 30년 전부터 형편이 어려운 인도네시아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꾸준한 나눔 실천을 눈여겨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 후생복지부문 훈장을 그에게 수여했다. Menjembatani hubungan Korea sama Indonesia. Dan faktanya dari peran beliau sebagai bridge tadi, hubungan kita Korea dengan Indonesia semakin membaik, semakin meningkat. 2013년 세계 한인 무역협회 수장이 된 김우재 회장. 자신의 성공을 넘어 이젠 해외 젊은 기업인들에게 성공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식품을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낯선 땅 인도네시아, 그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 최대의 한국 식품 유통기업을 일궈낸 의지의 한국인. 그가 바로 김우재다. 인구 2억 5천만 명의 인도네시아. 올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국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일찍이 인도네시아의 성장 가능성을 알아보고 이 시장에 뛰어든 한국인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한인 유통기업 무궁화 유통의 김우재 회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무궁화 유통은 약 30여 년 전 7평 남짓한 작은 가게에서 김치 납품을 시작해 이제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4천여 곳의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연매출 4천만 달러의 한국 식품 중견 기업입니다. 글로벌 성공시대,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음식으로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김우재 회장을 만나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무역의 대부분은 이곳 자카르타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카르타에선 1년에 두 번 국제 식품 박람회가 열리는데 올해는 35개국에 972개업체가 참가했다. 김우재 회장이 이끄는 무궁화 유통도 참가 기업 중 하나로 박람회장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다. 아빠 형신랑 코리안 푸드. 인스턴 누들. 라멘. 라멘. 빨리 쓸까? 쓸까? 슬라이냐 아빠 형 쓸까? 멘티. 킬로 노트. 양만아. 한국 식품을 선보인 지 33년. 선호 식품이 생길 정도로 한국 식품은 인기가 좋다. K-POP 한류가 촉진제로 작용했다. 낯설기만 했던 한국 식품이 이젠 친숙한 음식이 되었다. I like it. That's the very good. 아냐 enak. Enak, rasanya enak. Sering lihat di drama, kelihatannya menggiurkan. 무궁화 유통은 한국 식품 기업들과의 직거래를 통해 약 1200여 가지 한국 식품을 수입, 인도네시아